관찰 멘토링일지 요거.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전문 도움을 받으려면 선생님들 요거 꼭 봐주세요. 요거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만, 수업 중에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누가 기록했다가 부모님께서 여기 지금 집에도 여기 있는데, 부모님과 면담할 때 부모님들은 끝까지 기대를 놓지 않습니다. 그래도 학교에서 뭔가 배우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. 그런데 그 관찰일지를 소중하게 좀 차곡차곡 적었다가 제시를 하시면 부모님께서 Fact is power. 사실에는 힘이 있어요. 부모님께서 수용하셔서 아,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군요 해서 전문가 상담을 받았죠. 이 친구도 여기 소개되는 친구가 39명 중에 38등이었습니다. 그런데 상담을 받았고, 김현수 원장님 상담을 받았어요. 상담 받고 제가 이 건대 컴퓨터공학과를 갔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다니고 있어요. 고2 때 39명 중에 38등 했던 애, ADHD로 이렇게 지목받던 애, 이런 아이가 그 관찰일지를 통해서 부모님하고 래퍼가 형성되면서 했던 겁니다. 여기 보시면 별거 없어요. 그냥 그것도 제가 쓰지도 않고, 아까 피터 이야기에도 아무개야 트라비스 이것 좀 자세하게 적어라 하죠. 그것처럼 저는 이 아이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그 주변의 짝에게 그걸 써달라고 했던 겁니다. 그래서 정말 월척을 낚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.